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은 인테그랄이 딱 붙어 있으면 얘를 한 단계 올려줘야 돼. F 프라임 x로 적분했단 말이야. 여기 적분해 가지고 여기에 구간이 b에서 a지.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fb에서 b를 대입한 것에서 빼기 fa를 해라는 말이야.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계산 과정 알아둬야지.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거든. 윗끝 아래끝 대입해서 뺀다. 윗끝 아래끝을 대입해서 뺀다.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뺀다이어 그램하고는 상관없고 뺀다에서 뺀다 빼기다 이 말이다.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 한다는 말은 fa 빼기 fa 해봐라 뭐가 되겠나? 0이 된다. 아래끝과 윗끝, 아래끝과 윗끝이 같으면 정적분의 결과가 0이다 이 말이야. 정적분의 결과가.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fx를 dx를 나는 이렇게 얘를 뒤집고 싶어. 뒤집었다. b에서 a 뒤집었다. 거꾸로 했다. 마이너스는 반대의 개념도 있다. 그치? fx dx 맞나?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. f a에서 b 정적분이기 때문에 fx dx 하거나 구간이 똑같으면 ft dt 하거나 똑같아. 원래 대입할 거니까 어차피. 그지? 그래서 이거 같다라는 것도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해가지고 한 번씩 등장하더라. 등장 밑이 어둡다. 여기까지 하자.